중에 하나는 원하고 나머지 하나는 뒤오더라.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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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하나는 원하고 나머지 하나는 뒤오더라. 네, 둘 중에 하나는요, 원하고, 원을 쓰고요. 나머지 하나는 뒤오더라. 네, 나머지 하나는 뒤아더를 쓴다. 밑에 문법 내용 보실래요? 사람이나 사물이 두 개 있을 때 하나는 원이고 그 나머지 하나는 뒤아더, 그렇죠? 보통 뭐 one the other 뭐 이렇게 그런 형태로 보통 익히지요. 예, 누구? 둘 중에 하나는 원했고요. 그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? 뒤에 오더라. 이미지어리화가 중요해요. 아하라 잉글리시의 핵심은 그겁니다. 이렇게 그 연상 기억화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실제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원해요. 근데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뒤에 따라오는 그 장면을 느끼시라는 거예요. 그러면 구태여 뭐 이렇게 문장, 연상한 문장을 애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 이미저리와 시각화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그 친구를 원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하나는 뒤에서 졸랑졸랑 따라오더라, 뒤오더라, 이 장면을 느끼시라는 겁니다. 예문을 봅시다. 키워드는요, apples, 예, 사과들. 몇 개? 두 개 사과 있어요. One, 하나는 red, 빨갛고, and 앞에서 0.3초 눈독, the other, 그 나머지 하나는, 그랬네요. 둘 중에 하나는 원이었고, 나머지 정해진 하나니까 the other를 썼죠. 노랗다, 밑에. 키워드는요, boxes, 박스, 몇 개? 에, there is two, 두 개 있다. One, 하나. 저쪽 뒤편. 뭐? The other, 나머지 하나. 예, 그게 하나는 하얀색, 나머지 하나는 빨간색.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연상에서 생각할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원하고, 아, 둘 중에 하나는 원이고,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라.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다. 둘 중에 하나는 원하고 나머지 하나는 뒤오더라. 네, 둘 중에 하나는 원, 원하고 나머지 하나는 뒤에서 쫓아오는 장면,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이더라 였습니다.